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바로 요 녀석인데요.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진짜 좋아요. S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노트북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가장 불편했던 점 한 가지가 바로 이렇게 바닥에 두고 쓰게 되면은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여요. 그렇게 되면 거북목도 되고 한 1시간 정도 컴퓨터 작업을 하고 나면은 여기 목도 뻐근하고 어깨도 뻐근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쓸만한 노트북 거치대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인터넷에 그리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어떤 제품들은 각도가 조절이 되지 않는다던가, 어떤 제품들은 힘이 부족하다던가, 어떤 제품들은 높이가 너무 낮다던가, 이렇게 하나씩 뭔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완성형에 가까운 노트북 거치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녀석 만컴즈 Z 스탠드 플러스인데요. 이거 제가 제품을 협찬받았고 돈은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깔 거 있으면 까도 되는데 정말 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Z 스탠드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Z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Z자 모양을 통해서 높이 조절과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선은 각도 조절하기가 굉장히 빡세요. 이게 어우씨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쪽도 당연히 각도 조절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자세에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높이 조절도 굉장히 유연하게 되는, 그리고 이 각도 조절이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두고 쓰는데 조금 높이가 부족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높이도 확장이 가능해요.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다 만약에 제가 노트북을 올리잖아요, 이게 표현이 되죠. 눈보다 살짝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거북목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높이 노트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노트북 거치대를 본다 하더라도 이 녀석만큼 화끈하게 올라간 녀석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런 거 왜 씁니까? 우리가 거북목 예방하고 편하게 타이핑 작업하려고 사는 건데 그런 목적에 맞춰서 굉장히 높이 조절까지 잘 됩니다. 높다 싶으면 여기 버튼 눌러서 다시 이렇게 낮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점도 이 스탠드가 굉장히 괜찮은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집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노트북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키보드와 블루투스 마우스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시선에서 딱 노트북 모니터와 딱 일치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북목에 대한 걱정 하나도 없이 노트북을 굉장히 잘 쓸 수 있어요. 이 높이가 최대 33cm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가 노트북을 올렸는데 만약에 이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이 굉장히 묵직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할 때 흔들림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올려놓고 타이핑하면 쓸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높아서 타이핑이 좀 어렵지만 조금 각도를 맞춰볼게요. 이게 각도를 낮출 때도 그냥 이게 힘을 줘서는 잘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할 때 이게 건들 수 있을 만큼 짱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을 줘야 되는데요. 어이구, 이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꾹 누르지 않으면 거의 애지가 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받쳐주는 힘이 단단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연석을 구매했을 때 육각 렌치를 주더라고요. 그 육각 렌치를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꺾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좀 느슨해진다면 이걸 쪼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건 아직까지 이렇게 안 쪼아보긴 했는데 딱 용도가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힘을 세팅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에서는 6kg까지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지간히 딱 팔을 얹어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각도 조절한 거 보셨죠? 무조건 안전하게 노트북 내려놓고 우와! 이 보세요. 어우! 제가 그렇게 힘이 약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힘이 약한 타입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도 조절하는 게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스펙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kg까지 견딜 수가 있고 크기는 13인치부터 17인치까지 다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견디는 힘이 좋기 때문에 또 하나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필기할 때인데요. 요새는 아이패드 같은 거 필기용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딱 얹어놓고 결코 내려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좀 너무 높다 싶으면 이렇게 힘줘서 내리고 이렇게 힘줘서 내려온 다음에 필기를 해보면 뭐 이렇게 내 손의 무게 때문에 이게 내려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노트북 거치대에 이게 접촉하는 면과 여기 밑에 대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노트북과 거치대는 부분은 고무 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들을 예방해주고, 찢어지는 부분에 고무 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드와 접촉해가지고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도 예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이 부분을 육각 렌치로 돌려가지고 이 각도 조절하는 부분에 힘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쪽 부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 이렇게 뒤집으면 볼 수 있죠?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노트북 거치대, 아이패드 거치대로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힘을 견뎌낼 수 있고, 두 번째로 높이가 정말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 녀석 가지고 높이가 부족해서 아쉽다는 생각은 어지간하면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은색의 이쁜 색깔의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에서 나오는 열, 노트북에서 나온 열 같은 경우도 잘 흡수를 해서 노트북에 스로틀링 문제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여기 보면 이제 쿨러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좀 바람이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M1 맥북을 쓰고 있어서 그런가 뭐 그런 발열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부분, 이렇게 노트북이 올라갔을 때 걸리는 이 부분의 높이가 너무 높으면 이제 타이핑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 높이를 재보면 2cm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타이핑할 때는 손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겨놔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 부분이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트북 올리고도 한 요 정도 이렇게 높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목에 살짝 걸린다는 부분, 요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만컨즈 스탠드를 구입할 때 딱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5만원 후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탠드보다는 조금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 사두면 뭐 1, 2년 쓸 거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텐션이 떨어진다 하면 육각 렌치를 쪼아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녀석 하나 사두면 몇 년 동안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바꿔가면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노트북 스탠드 이 녀석 추천드리고, 아래 더보기에 링크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고 이건 그냥 구매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릴게요. 진짜 구매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